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선 칼립소 리듬을 배우기 전에 헛손줄이라는 것과 붙임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기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음표 위에 다운스트로크 표시에 괄호가 되어 있으면 그걸 헛손줄 또는 뭐 페이크 스트로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 하는 모션만 취하고 실제로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동작이 약간 어색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헛손질도 실제로 스트로크 하는 거랑 같은 모션이 돼야 됩니다. 스트로크, 헛손질, 스트로크, 헛손질.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헛손질을 하느냐? 두 개의 음표가 붙임줄로 연결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음표는 스트로크를 하고 뒤에 나오는 음표는 헛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임줄은 두 개의 음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음표처럼 되기 때문에 음이 앞에 음과 뒤에 음이 붙어 있어서 음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음표는 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헛손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칼립소 리듬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헛손질이 들어간 스트로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패턴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셋에서 세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헛손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자, 기본적으로 칼립소 리듬에서는 세 번째 박의 압박. 그러니까 셋에서 세 부분 또는 3N에서 3 부분을 다 어떤 패턴이든지 헛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패턴에서는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1번 패턴에서 업을 하나 추가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3번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패턴은 2번 패턴, 1번 패턴은 하나에서 나 부분을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번 패턴에서는 하나도 다 스트로크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세 부분, 쓰리 부분에서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죠. 헛손질 하시면 됩니다. 다운 업,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2번,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3번, 다운 업,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자, 이 헛손질하는 동작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헛손질하는 연습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지시면 그냥 허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8비트 스트로크, 빠른 8비트 스트로크 있죠?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예 다안 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을 전부 다 헛손질로. 그러면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근데 이 동작을, 물론 이제 줄을 치지 않는 동작이지만, 실제로도 내가 안 친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허공에다 팔을 휘두르는 거지만, 기타를 치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헛손질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헛손질을 했을 때 어색한 느낌은 조금 덜 듭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 자, 이세 가지 리듬 패턴이 잘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진짜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액센트 위치를 잘 보시면 하나의 하 부분, 그다음에 둘의 울 부분, 넷의 네 부분, 이세 군데 액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8비트 리듬과는 액센트 위치가 전혀 다르죠. 넷 부분만 똑같고 앞에 있는 두 개의 액센트는 8비트 스트로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자, 일단은 1번만 제대로 액센트 표시가 제대로 되면은 2번하고 3번은 거의 비슷한 리듬이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박에 강하게, 그다음에 두는 약하게, 구울 할때 세게. 세는 헛손질이죠. 그다음에 넷, 그다음에 네는 강하게, 넷은 약하게.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립니다. 기존에 치던 방식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패턴은 마찬가지로 액센트 위치는 같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이제 일단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듬. 4번 리듬이 꽤 어려워요. 4번 리듬은 헛손질을 하지는 않지만 액센트 때문에 헛손질 했을 때 패턴이랑 거의 느낌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3개, 3개, 2개씩 구분해서 볼수 있도록 사이에다 점선을 그려놨습니다. 원래 악보에는 점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턴을 보시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박자를 세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액센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연습 처음부터 액센트까지 넣으려면 꽤 힘드니까요. 처음에는 액센트 없이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액센트를 포함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 패턴을 잘못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리듬이 이렇게 뭉쳐 있죠? 이렇게. 균일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은 간격입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잘안 되실 거예요. 제가 통기타 배울 때이 리듬 때문에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2, 3번 패턴까지는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이거 뭐 희한한 리듬이 나와가지고, 게다가 저는 이걸 독학으로 했으니까 더 어려움 많이 느꼈죠. 자, 이게 익숙해지시면 액센트까지 같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 리듬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음악이 있는데요. 남궁옥분 씨의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오리지널
버전을 들어보시면 타악기가 요 리듬을 정확하게 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칼립소 리듬을 하실 때 이제 밴드에서 연주하는 경우, 이제 기타 말고 드럼 같은 타악기가 있는 경우에는 액센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아도 타악기가 충분히 리듬 파트에서 액센트를 표현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액센트를 표현하지 않아도요. 아까 이제 액센트 없는 리듬을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타악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혼자서 리듬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액센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칼립소 리듬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칼립소와 많이 헷갈려 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화면에 악보가 나오죠. 자, 이 리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칼립소 리듬은 아니고요. 그냥 8비트 리듬입니다. 8비트 리듬인데 붙임줄 있는 리듬이죠. 액센트 위치를 잘 보시면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고고 리듬처럼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액센트가 있죠. 1번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패턴. 3번 패턴. 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칼립소 패턴하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8비트 리듬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고 리듬하고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려드렸던 칼립소 패턴과 지금 연주한 8비트 패턴을 구분을 잘안 하고 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밴드 음악에서 드럼이 포함된 밴드 음악에서는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드럼의 액센트를 표현해 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요. 이제 기타로만 연주할 때는 칼립소 리듬과 붙임줄이 들어간 8비트 리듬을 구분해서 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리지널 칼립소 리듬이 들어간 음악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냥 붙임줄로 된 8비트 리듬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두 가지를 잘 구분을 안 하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액센트가 어디에서 표현되는지를 아시면 이게 오리지널 칼립소 리듬인지 아니면 그냥 붙임줄이 들어간 8비트 리듬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칼립소 리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정리한 칼립소 리듬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실습곡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